기그자이그 좀 하고 싶은데,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1935년 즈음에 지어진 한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시 한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할 때는 그 한옥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런데 지어진 것이 아니라 혹은 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여지는 주거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 혹은 영향을 주고 지어진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소위 도시 건축이에요. 하나를 더 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오른쪽에 보시는 지금 부분은 1920년에 처음에 개발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 30년대 초반에 40만까지 지어진 41년까지 지어진 대학 그때까지 지어진 한옥인데 소위 성공 45번째예요. 선생님이 아마 기록해서 제일 먼저 여기 이 중에 한옥을 갖다 작업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 한옥은 조금 보시 오른쪽에 아까 보여드려서 오른쪽에 보시는 31번지 한옥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왼쪽 거는 삼천번 거는 소위 블록으로 중심된 그런 분할 방식이었었고 오른쪽 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T자 모양의 길이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31번지 한옥은 기존의 이 가위동대는 북촌이 어떤 구름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남들을 존중하면서 혹은 그렇게 강한 힘으로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주거지를 조성한 것이고 왼쪽에 보시는 삼청동 35번지는 소위 축대가 10m씩이잖아요. 서울에서 한양 가장 아름다웠었던 이 그 삼청동 계곡을 다이너마이트를 꺾다시다 가면서 거대한 축대를 만들어서 조성한 인공 지방 위에 조성한 한옥 주거지예요. 그런데 가장 왼쪽이라고 우리가 공통대전을 하는 것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주거지 소위 디귿자 형인데 디귿자라고 하는 평면 유형이 남쪽을 향해서 열린 디귿자 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시의 마당을 보실 때 일반적으로 상상할 때 햇볕은 잘 들었으면 좋겠을 때 길로부터는 적절하게 닫혔으면 좋겠잖아요. 두 개의 문제는 사실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건데 그것을 그래도 작은 땅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위 남쪽으로 열려져 있는 디귿자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남쪽으로 열려있는 디귿자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대의 구조는 남북방향의 골목을 갖는 것일 테고 더더군다나 가해동 30년대 같은 경우는 이게 남쪽으로 경사진 경사진이기 때문에 약간씩 레벨 차이를 달리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빛이 잘 들고 그럴 수 있는 마당을 집의 중심에 갖되 길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넓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디귿자. 전통 건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디귿자 형식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민중거택 디귿자인데요. 정읍에 있는 소위 김동수를 알려진 집도 디귿자였을 테고 혹은 더러 디귿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디귿자라는 건 뭐와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실제로 디귿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기역자형 단체하고 소위 일자형 문간체가 한 몸으로 만들어지면서 평면 및 그런 구조가 일치하는 구조를 갖는 디귿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위에서 보면은 이런 평면 여러분들이 건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삼청동의 한 부분인데 요거로 얘기할까요? 이게 소위 안채였던 자리, 안채죠. 요게 문간채죠. 안방이 위치에 있겠네요. 대청업이 있고 부엌이 있겠네요. 위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평면들은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면서 기역자와 일자가 되면서부터 좁은 필지 안에서, 심지어 좁은 필지 안에서, 공지 안에서 대략 그 필지라는 것은 한 30에 40 정도 되는 12m 정도, 그 다음에 한 10m 내외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필지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건돌과 막 것이 마당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가는 한옥의 어떤 그런 조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좁은 필지에서 찾아낸 현면이 소위 디귿자 현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옥들이 참으로 많은 한옥들이 동시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소위 북촌에 필지가 한 2,300개 있고
거기에 현재 하루 남아있는 것이 한 900, 한 20, 30회 정도가 있고, 그런데 그 한옥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이 시대에 이러한 방식을 하신 한옥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현대적인 소위 집장사 집의 정통의 한옥으로부터 그 벽이 떨어진 한옥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폄하해 왔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실 우리 나름대로 인정하잖아요. 무엇을 인정하냐 하면은 개들 한옥 하나하나는 소위 벽이 떨어지거나 혹은 또 부족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소위 뭐 도시 조직 혹은 그것의 외연에 드러난 모습으로서의 소위 역사 경관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잖아요. 그것들이 더군다나 위에 지형을 슬기롭게 다스려가면서 수입해가면서 그 지형의 힘을 지붕에 적절한 정도의 모양과 앉은새로 드러내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경관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근대적인 삶의 한계자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문화유산의 가치로서 인정을 하고 더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소위 그 시대라고 치면은 영단주택들이 지어지고 있었고 영단주택이라 하면 일본의 지금 주택공사 같은 데죠. 일본으로부터 메이지대 때 침하된 평면들이 이식된 그러한 평면들이 한쪽에는 지어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홍남파기 같은 것처럼 서양물을 먹고 약간 이렇게 문화적인 양태를 가진 사람들이 짓는 소위 멋쟁이 집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조선 사람들이 다 이런 단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 때 훨씬 더 우리한테 소통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그런 주거의 인생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떤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평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자 평면, 그 다음에 지붕이 옹마루선이 연결되는 일장, 일체형 형태를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이 놓여질 때 높은 데 놓여지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위치에 놓여질 때 어떻게 스스로 몸을 틀어가지고 이게 적응하는가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좀 연상하는 가운데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 이런 집도 있어요. 그 가해동 12-17번지 한옥인데 지금도 남아있는데 소위 큰 미음자 한옥 같은 것이 있어요. 저희가 920채 정도의 한옥에서 가해동에 있는, 북촌에 있는 한 150채 정도는 이렇게 소위 큰 미음자 한옥이 조분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한옥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큰 미음자 한옥이라는 건 소위 가장 보편적인 우리의 주거 유형이지요. 집의 중심에 마당을 갖고 안치와 사랑채가 마주보고 있는 그런 집이고 지금 남쪽에 아주 작게 아마 사랑마당이 남아있는 그런 집들이 한편으로는 좁은 땅의 유형적 속성과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축약된 형태로 있기도 하고 아까 보셨던 나머지 그러면 한 700여 채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형식을 하나 만들어서 빌자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어졌어요. 그 얘기가 저랑 나눠졌다고 치면은 열립한옥이라는 말 아직 나눌 말 것 같아요. 괜찮죠? 기득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열립이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이미 스스로 그 기득자 형식에 내포하고 있어요. 마포에 있었던 집이 아마 이 사이에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도화동인데 기득자 세미가 이렇게 열립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채고 한 채, 한 채, 세 채죠. 그러면 이쪽이 골목길이네요. 남쪽은 어디로 잡을까요? 이쪽이 남쪽이겠네요. 그러면 안방이 어디쯤 있죠? 이 집을 지금 여기쯤 있겠네요. 대청역이 있고 부엌역이 있고 하는 소위 디귿자형의 것들이 이렇게 연립돼서 연립한옥을 만들었는데 소위 도시건축 혹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충족해야 되는 조건은 뭘까요? 입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위 익명의 혹은 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식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졌을 때 비로소 경쟁력 있는 주거형이 될 텐데 디귿자형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집이죠. 아까 기억하시려나요? 봉익동 12번이 방금 나왔었는데 이 집이에요. 사실은 제가 80년대 조사하면서 저 집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얼마나 광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1929년에 이 근처의 동익동 11번지가 분할되었고 그 중에 한 필지에 이렇게 세 채의 연립 화록이 있는 그러한 집이 건설되었어요. 9m 곱하기 7.5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2m. 다섯 세대쯤 살고 있었어요, 그 속에. 거친 필지에 놓여진 것들도 있어요. 고문동인데요. 고문동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소위 격자형으로 공급되었었던 곳에 이렇게 작은, 상대로 작은 블록이나 그런 위치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형으로 연속되어져 있는 그리고 기회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장과 작은 부수체로 판정되어 있는 그러한 연립 판옥들이 건설되었었고 1940년대에 조성된 피치 위에 정확한 연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50대 가시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연립 판옥들이 건설되어 실제로 많은 판옥들이 있어요. 광화문의 아침이 지어진 자리에도 오른쪽과 같은 그러한 판옥도 있었어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오금무소라고 하는 소위 설계비 시공을 하는 그러한 오영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던 설계사업소에 이분은 월북했는데 그 사람이 소위 조선건축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소위 조금 규모가 큰 한옥 같죠? 그 한옥들이 이렇게 부채가 열릴 때들을 제안한 바가 있어요. 말씀드렸었던 밀도와 반복의 문제인데 아래 디귿자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립판옥에 가시고 발판들이 만들어졌어요. 한편 계량학이라고 우리가 이걸 부르는데 계량이라는 말은 싫어하는데 계량한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듯이 기본적으로 앞에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뉘앙스 감기기 때문에 싫어하긴 하는데 한옥이 뭐가 부족해서 계량하다고 그러는지 굉장히 많은데 계량한복이라는 말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점이 있으니까. 그 결점에 관해서 소위 키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던 소위 박기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화신백화점 설계했었던 근대적 건축을 받는 건축가가 분석한 것인데 핵심은 사실은 위생의 문제와 체감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집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잘 되니까 그러나 결국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일본 집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사실은 조금 더 가다 보면 소위 메이지데이 그런 환경이 되고 마는데 그렇지만은 그러한 젊은 시절의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박기영 선생님이 만들어서 지어놓은 한옥이 소위 경운동에 있었던 민씨가라고 하는 부채의 나란히 지어진 한옥이 있었는데 민가 다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업하는데 엉터리로 이렇게 해놨죠. 근데 지금 오시는 평면 오른쪽을 보시면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들 본돌과 마루가 각각의 중간의 성격들이 마당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져 있고 그러나 뒤쪽으로 이렇게 소위 얘기한 근대적인 설비 공간 들어가 있는 평면이에요. 그래서 공짜장의 평면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한옥이 갖고 있는 어떤 국법적인 힘과 공간 조직의 어떤 그런 구성원이 하되 나름대로 기능적인 부분들을 해결한 그런 한옥이고 또한 재료 같은 것들도 유리나 등등등의 흥조가 재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공연 그림 속에서 그 원 속에 들어있는 그 한옥이에요. 부채가 나란히 보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옥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었어요. 그게 1960년대 정도까지 비롯된 것 같죠. 간단히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렇게 전형된 절충형 한옥들이 또 있어. 삼청동에 있는 것인데 소위 문간체 부분은 2층으로 돼서 소위 옥가대주라는 일식주택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한옥이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런 정도로 그냥 보시죠. 2층 한옥들이 물론 있었어요. 2층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890년대 내지는 조금 후기에 등장하는 것일 텐데 실제로 아까 잠깐 봤던 사진과 비슷한 사진일 텐데 위아래서 보는 것처럼 2층 한옥들이 상가들이 지어졌었어요. 신현행남이 있던 자리에 지어지기도 하고 혹은 전차로 새롭게 뚫린 길의 주변에는 소위 지금 미관지거 같은 규정을 통해서 적절한 높이를 관장하고 있었어요.